아, 오늘 소통할 내용은요. 요즘 라돈이 되게 이슈잖아요. TV에서도 라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취급하는 거를 라돈 측정기를 책정해봤어요. 그리고 꿀팁 하나, 정말 꿀팁입니다. 지금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라돈 측정기를 빌려줘요. 물론 뭐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굳이 측정기를 사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저희 사무실 중간에 이제 여기를 다 밀폐를 시킬 거예요. 한 10분 정도 제품마다 측정을 할 건데 밀폐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올려서 측정을 하고 이따가는 요 제품을 요 박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없게 우선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서 라돈을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주로 측정할 라돈은요. 뭐냐면은 0.64 아주 낮네요. 의미가 없네. 요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탄브라운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나오는 돌이고, 요게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황실 전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화강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하얀 쪽 요런 돌들은 이제 포천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돌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포천석이라는 거를 라돈 측정을 할 거고요. 우선 처음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화강석과 대리석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우선은 대리석에서는 라돈이라는 게 검출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화강석은 현무암이 굳으면서 생기고 그 현무암 속에 오랜 동안 이물질이 들어가고 철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화강석이고 이 대리석이라는 거는 퇴적암이에요. 뭐가 계속 퇴적돼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선 이름이 비슷하게 돌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틀린 돌이에요. 그 표면을 보시면 보실라나 모르겠지만 요게 대리석이에요. 이게 화강석이고 화강석은 요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대리석은 입자가 이렇게 조밀조밀해요. 아주 거의 뭐죠? 퇴적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 석회가 쌓여있는, 쌓여서 만든 돌이라서 이렇게 되고, 대신에 보면은 화강석이 좀막 색상이 화려하지요. 대리석은 수지라는 걸 넣어서 화려하긴 하나 조금 이제 천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책정을 할 거고요. 측정하는 거는 총 제품이 한 10가지 정도를 측정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대리석 두 종류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갤럭시 블랙, 그 다음에 밀키 베이지, 뭐, 많이, 베이지 톤은 많이 하죠. 요 종류, 요거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이슈,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요게 이제 스톤 파벽돌이에요. 이게 스톤 파벽돌도 대리석과의, 화강석 대리석과에 속합니다. 요거를, 요게 이제 그 다크 그레이, 그레이 톤하고, 그 다음에, 베이지 톤하고 그 다음에 요 화이트 톤하고 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석동까지 현장에 가면 석동이 많이 들어있지요. 요 석동까지 오늘 체크 항목입니다. 저희가 라돈을 하면서 라돈 나온 수치랑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근데 고객분들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라돈이 나오는 돌들이 좀 한정이 돼 있어요. 다큐에도 나왔듯이 브라질 돌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아마 그 나라마다 생성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라돈이 안 나오는 돌로 선정을 해서 고객분이랑 계속 해나가는데 사실 저희가 라돈이 나왔다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좀 전에 하나 했었는데, 요 수치 보이시나요? 이게 0.4, 요게 나와서 이게 몇이었지? 4. 4, 숫자가 4 이상이 나오면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제품마다 체크를 했는데 0.49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은 오픈된 데서 쟀는데, 이제 요 박스에 넣어서 밀폐된 데에서 재고 숫자 보여드리고, 재고 숫자 보여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많이 취급하는 제품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사진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